안녕하십니까. 성부르통합지원센터 이사장 이원철입니다. 먼저 성부르통합지원센터 급식사업구 공공급식사업에 관한 시정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급식 대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관내 학교에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부수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학교 급식 식문화를 조성하고 계약책으로 안정적인 관내 농산물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농가의 소득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학교 급식은 화성시 공공급식 조례 및 화성부두통합지원센터 지원조례에 의하여 부두통합지원센터 급식사업국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산지유통센터 전경 및 시설 현황입니다. 2012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된 이후 성장을 거듭하여 2023년 1월에 건립된 화성시 산지유통센터에는 공공급식 배송장 및 더욱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물류 및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급식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학교급식은 화성시 소재 초, 중고 및 특수학교 유치원 233개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내에 농산물 청과, 쌀, 잡고, 수산물, 김치, 가공품 등 육류를 제외한 학교에서 필요하는 거의 모든 품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공급식 업무 프로세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로부터 공공급식 운영을 위탁받은 부두통합지원센터는 경기도 화성 오산교육시청, 학교, 출하농가, 농구처럼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학교로부터 발주받은 식재료를 출하농가와 공급처에서 납품받아 철저한 검수단계를 거쳐 안전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급식 공급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관내 농산물 우선 공급을 원칙으로 하여 화성시 관내 친환경 농산물 일반 및 GMP 농산물 공급량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외에 김치, 수산, 가공품 등은 품목별 협력사를 선정하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급식 운영 실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12년 공공급식을 시작한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 코로나 여파로 2020년에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이후 흑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364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성장세는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연도별 농산물 공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액 증가와 더불어 관내 농산물 공급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내 농산물 점유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운영 실적 중 출하농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 출하농가도 꾸준히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 일반 출하농가들의 GAP 전환 및 TLS 제도 강화 등으로 출하농가도 일부 감소하였으나 신규 품목 및 농가 발굴을 통해 참여농가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급식 차액 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의 질 향상 및 관내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하여 화성시 관내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 사업과 햇살들이 쌀 차액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원은 지도비와 시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분류에 따른 차액 지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 사업은 농산물 분류에 따른 지원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차액 지원 비율은 매년 공공급식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대표쌀 수량비는 햇살들이 쌀 공급 차액 지원 사업으로 학교 납품가와 정부 고시가격에 발생하는 차액을 지도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사회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지원사업은 파급성시 학령층 인구 확대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22년에는 시비 기준 4억 원을 증액하여 운영하였으며 올해 시비 기준 본예산 2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끝으로 저희 성투두통합지원센터는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시 건강한 식생활과 식문화 조성, 먹거리 공공성을 강화하는 목표로 단내의 먹거리 비중을 늘리고 수수농산물 공급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공부지 시정 등을 정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